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죠. 그래서 공사가 잘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문이 몇 개라고요? 10개. 그 10개 성문이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이니까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고가. 그래서 고가 한 절반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좋은 환경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얘네들 봐라. 못한다 했는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하자. 전쟁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왔는데, 자,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너희들이 전쟁을 하겠다 하면 우리도 전쟁하겠다 하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군대를 조직해야 되니까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전력의 반은 공사를 하고 전력의 반은 군대 파수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냥 일하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을 하는 사람은 칼을 차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나르거나 흙을 나르거나 라고 해서 이렇게 일하는 인부들은 돌을 이렇게 던지는, 이런 돌 던지는 기계, 물매,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 일하는 사람은 칼을 차고 또 돌 던지는 기계를 딱 이렇게 가지고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파수하는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은 예고된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그냥 뭐 24시입니다. 24시. 항상 이제 그 파수하고 군대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비상적인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말자. 만약에 집에 가게 되면 오다 가다가 기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집에 가서 마음 약해서 안 올 수도 있고, 또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집에 퇴근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서 일하다가 여기서 파수하고, 자기 일할 때 일하고 파수할 때 파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했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이제 일도 하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철통같이 경비를 하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뜻밖에도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죠. 때라는 얘기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파수하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일심단결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100%, 120%를 하고 있는 상황 이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이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죠. 크게 부르짖는 얘기는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막 그 속에 나오는 그 부르짖죠.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군인들이 아니죠. 지금 여기 공사장에 와 있거나 군인들이 아니고 그냥 그 집안 식구들이죠, 그죠? 집안 식구들, 집안 식구들. 그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이 고통을 받는데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래서 이 원인은 사마리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터져나온 어떤 피해 상황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원망하는 데라고 했죠. 사람을 원망하는 데. 그러니까 그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이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바깥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생기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생기는 문제는 주로 우리가 시험이라 해요,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얘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친다라고 하면 시험 치는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지 마라 해서 온라인 하니까 막 컨닝을 집단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컨닝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수님이 시험 쳐라고 하면 시험 치는 거예요. 내가 시험 치겠다, 니들은 시험 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전쟁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가서 막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만 싸워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 갈 때 보면 옛날에는 그냥 의원 그러면은 모든 거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점점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를 나누죠. 그래서 이제 외과 나누고 내과를 나눕니다. 그래서 뭐 뇌외소산장 그러면 이제 과 중에는 이제 다섯 가지 제일 중요한 거라 하죠. 뇌, 외, 소화. 그 다음에 산부인과. 산과 부인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과.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마이너과가 있잖아요. 안과, 뭐 성형외과, 피부과 해서 쫙 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른 개도 넘습니다. 과들이. 근데 다 크게 나눠보면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바깥에서 터진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안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치명률이 뭐가 높냐라고 할 때, 외과에서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 잘 없습니다. 죽을 사람을 수술하긴 하는데, 실제로 치명률 높은 거는 내과.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우리나라는 덜 죽었는데, 많이 죽는데, 이제 코로나 증상이 오면은 코로나 그 자체로도 이제 뭐 폐가 망가져 죽고 하는데, 기존에 질병 있는 사람이 합병증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화돼가지고 급속하게 그냥 이것만 안 걸리면 괜찮은데.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무섭다 하지만은 독감 같은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폐렴 꼭 맞으셔야 되고요. 계절 독감 꼭 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 같으면 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기 걸리더라도요. 그냥 며칠 앓고 나면 또 먹고 나면 힘이 나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거나 혹은 이제 기존에 막 이렇게 성인병 있죠. 혈압, 당뇨, 뭐 콩팥 이런 거 다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감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돌아가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뇌과 안의 문제인데 속에 있는 문제가 사실은 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안 좋은 일 있잖아요, 부부간에. 그러면 부부간에 충돌했어요. 그건 뭐냐면 야, 왜 이렇게 돈이 모자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일을 그렇게 했어, 나하고 안 맞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다 안에서 문제입니다. 안에서 문제입니다. 돈을 100만 원 줘도 살고 1000만 원 줘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막 계속 쓰면은 1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죠. 예, 재난기금 60만 원 받았나? 그거 제가 신청했거든요. 세대 주라. 그만큼 능력이 있어. 그랬더니 제 그 카드로 그게 들었단 말이에요. 본인 카드 안에 안 되잖아요. 충전이. 그걸 사모님 달래서 썼잖아요. 그랬더니 써라 써라 그랬더니 진짜 많이 써가지고요. 오늘 보니까 5만 원인가 7만 원 남았대. 그거 쓰면 저한테 딱딱 찍혀. 꼼짝 못하죠. 근데 돈이라는 게 한정이 없어요. 정말 때거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돈이 많으니까 또 싸우더라. 돈이 많으니까 불행해지더라고.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지 절대적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망할 때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망하잖아요. 근데 사실 외적의 침입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튼튼하면 전쟁도 해나갑니다. 그 내부적으로 튼튼하지 않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충격 때문에 와야 되는데 그 와야 되는 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와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방해했거든요. 야, 니들이 뭐 하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중에 전쟁한다 하니까 우리도 싸우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적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안에서 생긴 거거든요. 안에서 원망할 일이 생기고 안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완공은 힘들어. 이거 반드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깥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 더웠지 오늘. 덥더라고. 29도, 30도 되는데 목양실도 더워요. 그 겨울에도 문제지만 여름이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여름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여름 옷을 입는데 여름 옷 입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절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계절을 인정해서 내가 이제 여름 모드로 살아간다. 그래서 저녁에 오면서 보니까 치맥집이 진짜 문 닫을 줄 알았어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예, 작년에 문 열었는데요. 그렇게 없더라고. 근데 지금 빠글빠글해. 길거리까지 의자를 다 내놓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많더라. 그게 이거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절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재난기금의 특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재난기금 쓰러 왔는데, 뭐, 꼬맹이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막 맥주 마시는데 앉혀놓고 막 부모들이 요즘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예,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은, 아, 교회 와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데, 지맥집 끌고 다니면요, 인생은 먹고 술 마시는 데다. 그렇게 알아.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아, 여름이다 라고 하면 더운 것도 좀 견뎌내고요. 또 여름에 할 수 있는 낭만이 있어. 한겨울에 그 길바닥에서 돈 주면 거 와서 추운 데서 맥주 마시고 앉아있겠냐고. 근데 여름이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름을 즐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마음에 하기 나름인 거예요.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속병이 없어요. 네, 속병이 없어야죠. 오래 살아.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내부적으로 잘 돌아가야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혹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막 죽겠다 하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그게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았나 봐요. 네, 뭐 하나 놓자 둘 놓자가 아니라 있는 대로 놓자. 그래서 식구들이 많았는데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자, 먹을 양식이 왜 떨어졌을까? 하나는 지금 공사에 동원이 돼 있죠. 그러니까 와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하자 해서 와서 지금 노동을 하는데 임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안 받으니까 제일로 곤란을 느끼는 사람이 뭐냐면 부자들은 괜찮아요. 이게 지금 50일 만에 끝나거든요.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긴데 이거 50일 만에 끝나요. 50일 만에. 우리는 50일 만에 못 끝나요. 77이 49인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 50일 만에 끝나는데 만약에 이게 50일이면 한 두 달 되잖아요. 한 달 반 좀 넘잖아요. 근데 그동안 임금을 모았죠. 그럼 뭐예요? 하루살이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위기예요. 오늘 품팔이 해야지 오늘 양식을 쌀을 사가서 먹는 사람인데 와서 무임으로 헌신해라. 알겠어요. 하겠어요. 이러고 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겹쳤는가 하면 기근이 겹쳐요. 네, 기근이 겹쳐가지고 원래도 먹고 살 게 없어. 근데 와서 공사하라니까는 무임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죽게 생겼다. 자, 이런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쟁하러 오는 적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가난이 또한 문제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는데 사명 감당하려면 밥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뭐예요?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천석 그 목사님 그분이 상해용사도 유명한데 이제 그분이 하늘산 기도원에 지금은 뭐 저 가평 가는 길에 창평 지나다 보면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상해용사야? 상해용사인데 상해용사니까 옛날에 다리가 이제 절단돼가지고요. 의족을 했단 말이에요. 의족. 그러니까 옛날 의족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어렵게 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로 갔는데요. 그 부흥사가 됐잖아, 나중에. 그 부흥사 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대. 근데 그 전설적인 얘기라.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한광교회거든요. 제가 나갔던 교회, 한강교회. 그래서 거기에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했던 그 분들이 계셔서 들었어, 직접. 거기 집사였으니까. 그 깡패였는데 은혜 받고 한강교회를 나왔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신학 가서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청계산 기도원 같은 데를 가지. 그 의족을 가지고 거기를 가니 얼마나, 지금은 자가용이 있으니까 싹 갈 텐데 옛날에 어떻게 갔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청계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제일 꼭대기 가서 기도했다더라고. 제일 꼭대기. 제일 높은데. 그거 얼마나 불편한 분이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냐고. 그 욕심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거기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실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도실에 조그만 게 있는데 지하실에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 수도가 있어. 수도가 있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수도물로 배 채워서 기도했다더라고. 수도물로. 그 저도 개포동에 제가 설계 목사 처음 갔잖아요. 그랬더니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동대문에서 그 장사하신 분들 그때 70, 80 되시는 분들이 그 동대문에서 그 장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출출하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회 한 접시. 그래서 기도하면 배고프다. 기도하면 배고프다. 옛날 어른들은 그게 있어.
그래서 대접이 좋으면은 먹을 거 먹고 고기 먹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먹을 게 없으면 수도꼭지 빨고 기도하고 그랬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데 배고프면 힘들어. 그래도 이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 가서 일하는 거 좋은데 식구들이 하루 이틀 굶다 보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 3절 읽기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그러니까 약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요, 전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이제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와서 양식을 사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굶고 있는 거고 있는 사람은 저당 잡히는 거죠. 밭, 포도원, 집, 이거는 전 재산의 목록입니다. 예, 전 재산, 집도 내놓고 자동차도 내놓고 뭐 귀금속도 내놓고 다 내놓고 저당 잡혀서 이제 쌀을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저당 잡힐 때 원래는 공짜로 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저당만 잡히고 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말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자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돈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안 돼. 그러니까 이자 내놓으라고 그러죠. 저당 잡으면서. 그래서 이자를 받았는데 월 1%, 연 12%. 연 12%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시에 다른 나라 애굽이라든지 다른 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쭉 다른 주변 나라를 보면 굉장히 싼 이자예요. 보통 30%에서 50%까지 받았대요. 예, 저당 잡고. 왜냐하면 이게 원금이 손실될 수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빌려준 데 그거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이자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연 12%를 받았어.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서로 이자를 받으면 안 돼. 그게 저당 잡히고 그냥 빌려줘야 돼. 근데 만약에 저당 잡혔잖아요. 근데 그 겉옷을 저당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지면은 돌려줘야 돼. 왜? 이 겉옷이 이불이야. 그 밤에 추우면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다시 갖다 저당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마음에서 이제 저당 잡고 이자는 무이자로 준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자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 저당 잡아도 이자가 높고라고 하니까 부채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자들은 가만 앉아 가지고 고리대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이방인들은 고리대금을 하지만 성경에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고리대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공사를 하면서, 거룩한 공사를 하면서 부자들은 뒷주머니가 막 넘치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빚만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불만이 폭발하게 된 거죠. 우리가 가서 무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자만 늘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 이런 세상이냐라고 해서 아우성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IMF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IMF 때 우리나라에 그게 막 외환이 없어가지고 부도 위기가 되니까 우리나라 멀쩡한 회사 다 넘기는데 뭐 몇 억에 넘기고 공짜로 넘기고 막 그랬죠. 그 우리나라의 그 부가, 국가의 부가 외국으로 막 빠져나가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게 비인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그 다 빼가는 거. 예,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다고. 예, 그런 일.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극심화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극심화되는 거예요. 경주 최 씨의 가원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경주 부자, 300년 부자가 최 씨네.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나중에 그 마지막 재산 다 해가지고 세운 학교가 지금의 영남대학입니다. 흘러흘러서. 그 뿌리가 되는 경주 최 씨 집안에 돈이 흘러가가지고 독립운동하고 학교 세우고 했는데 여기 영남대학으로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 집에 그 가훈이 있는데 가훈 중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기근의 때에는 땅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면 땅을 싼값에 막 던진다고. 왜냐하면 굶어 죽으니까. 쌀이 귀하니까요. 그래서 이 집은 그렇게 안 했다고. 이 집은 윤리, 돈을 벌더라도 윤리적으로 벌어야 된다 해서 기근의 때에는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땅 거래 안 해. 땅 거래 안 해. 그리고 굶어 죽게 된 사람 땅을 막 헐값에서 사들이고 안 할 뿐만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그냥 창고 방출을 해서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걸 시행을 했대.
그러니까 이 집안이 300년 동안에 부잣집이지만 그 부를 유지하게 됐다. 왜냐하면 욕먹으면 오래 못 사는 거 알죠? 예, 욕먹으면 오래 못 삽니다. 저 부자 노랭이 우리는 굶어 죽는데 지들 집에는 쌀이 썩어가지고 나가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요 그 부자가 명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웃을 알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더 덮어주기 위해서 살았던 부자, 멋있는 부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이자를 받고 안 하던 짓도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몰락하고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이 막 쑥쑥 들어오고 그런 역설적인 모순된 상황에 이제 부르짖으면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세 번째 이 원망의 이유는 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래서 정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세금을 내야 돼. 페르시아 왕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을 내려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지금 기근에 떼고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야. 무서우니까. 역적 소리 안 듣고 칼 맞아 죽지 않으려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죠. 왜냐하면 빚내다가 높은 이자를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세금을 낸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하고 사회적인 이런 큰 이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더 안 좋은 상황이 또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그냥 사람이랑 다 똑같다 그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네가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고 내가 배고프면 너도 배고프다.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 같거늘. 그러니까 네 집 자식이 귀하면 우리 집 자식도 귀하고 우리 집 자식 귀하면 너희 집 자식도 다 동동하지 않냐. 자식 귀한 거는.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데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빚더미 앉아가지고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돈 갚는 방법이 뭐냐면 노동력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갚는 것이 뭐냐면 남의 집 종으로 내주는 거예요. 종으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파는 거예요. 가서 그 일해가지고 빚 갚아주라 그 얘기죠. 일해가지고 빚 갚으라 얘기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그러니까는 그 저당 잡았던 거가 이자가 붙으니까 이제 다 소유권까지도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도 종으로 팔고 가서 네 노동에서 빚 갚아줘라 딸도 노동에서 빚 갚아줘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딸들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자, 딸들 딸들이 벌써 종이 되었던 얘기는 남의 집 팔았던 얘기예요. 그 남의 집 팔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일만 시키면 낫겠지. 그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남자들한테 일을 시키지만 여자들한테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첩입니다. 가가지고는 남자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부자들이 그 빚 대신에 딸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종 삼으니까 할 짓 못해서 다 하는 거죠. 그럼 딸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딸이 그런 지경에 도달했으니까 피눈물이 안 나겠어요. 우리 집 딸 귀한데 니네 집 딸도 귀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그 이자도 받지 마라 했는데 이자도 막 높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노동력을 주는 것도 이해가지만 이 노동력을 이방인에게 팔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동족끼리는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간적으로 대해가지고 이제 7년째 되면 다 해방이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한테다가 그 막 돈 주고 딸들을 팔아버려가지고 돈도 버는 동시에 그러나 그 딸들의 인생은 뭐가 되냐. 딸들의 인생은 아주 참담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지금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뒷골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전쟁하자니까 우리가 좋다 그러면 일도 하고 싸우기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사기충천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지금 극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집에서 처자식들이 굶어 죽는다 그러고 노예로 팔렸다 하고 그러고는 막 그 이자를 다 못 내니까 포도원도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뭐 집도 팔아버리고 자동차도 팔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니까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게 이제 니헤미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쟁 해결하는 거 쉬워요. 싸우겠다면 우리도 싸운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는 눈에 보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내부적인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요,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거 손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부적인 개혁이 힘든 거예요. 내부적인 개혁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엉뚱한 짓 많이 하죠. 북한에서 왜 삐라 뿌리냐 그랬더니 삐라 뿌리면 막 잡아가겠다, 법 맞는다 하잖아요. 김정은이랑 좋아하겠죠? 그런 막 핵실험 막 하잖아요. 자기네 핵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게 용도가 여럿이라잖아요. 진짜 핵으로 우리나 뭐 미국이나 쏠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핵을 가졌다 해야지 북한에다가 북한 주민들한테다가 내부적으로 다 노예처럼 잡는 데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 언제라도 전쟁하면 우리가 죽을지 몰라. 그러면 와야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믿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안 당하고 절대로 지는 일이 없을 거야. 우리가 핵 가진 국가야. 라고 하면 뭐예요? 북한 사람들이 안심을 하겠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외부적인 거하고 내부적인 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근데 그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부적인 것을 다루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수단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도 뭐 수교해가지고 뭐 좋게 막 가고 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허건을 뭐 축창가를 부르고 뭐 일본 사람들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주권을 찾는 것도 좋은데, 주권 다 찾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아닌 거 아시죠? 단일민족이 어디서 떨어져요? 일본 사람들은 섬에서 처녀 탄생했나? 섬에 무슨 종자가 있까? 지금 호주 같은 데도 그 유럽에서 죄수들 막 보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그 원주민 어디서 갔어요? 섬에 어떻게 그 원숭이가 거기서 진화해가지고 저 호주 원주민이 됐냐? 아니에요. 아니고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그냥 가까운 섬에서 가까운 데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 가장 가깝잖아요, 남반부에. 그냥 거기서 뭐 배 타고 떠내려가다 보니까 일부러 갔는지 뭐 떠내려간지 모르지만은 그 가서 그 섬에서, 큰 섬이죠, 호주가. 그걸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일본 어쩌다 하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내부형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내부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이 다 미국을 똘똘 뭉치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 면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핵 가지고도 그런 거 하고 민족주의적인 감정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내부적으로 통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성벽 재건하는,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터졌거든, 내부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문제 어떻게 니에미아가 수습하는가, 이거 참 난해하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니에미아 해내요. 대단해요. 그 전쟁만 하자 이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원망하고 그래? 그래서 이거 해야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돈 문제거든요. 이게 전부 다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니까 이 돈 문제,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게 첫 번째 키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그 생활을 꾸려나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되도록 하는 거, 이 거룩한 양식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와서 성벽 재건이라는 에너지가 거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먹고 살 거 자기가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밥 먹는 거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더라도 먹어야 하는 거고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하더라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거를 다 하느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내 양식을 비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 뭐 하는데 교회 재정 난 몰라요. 나는 기도만 하고 나 은혜파예요. 아니 무슨 은혜파 따로 있고 헌금파 따로 있어요? 예? 양파 따로 있고 쪽파 따로 있어요?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방식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인이 됐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는 거고, 내가 교인이 됐다고 하면 헌금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고, 내가 교인이 됐다고 하면 봉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등록도 안 했는데 와서 찬양대 앉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등록하고 하시라고, 우리 교인이 되면 찬양대 한다 했더니, 아, 그거 못하냐고, 내가 찬양 좋아하는데. 아니라니까. 참 별난 사람 다 있습니다. 아, 교인도 아닌데 와서 예배위원이 돼가지고 예배 안에 들어와가지고 찬송을 하겠다고? 도대체 거기 뭐 국립 뭐야 단원 중에 뽑혀온 뭐 수석 단원인가? 별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을 하고 뭐 선교를 하고 뭐 다 좋은데 와서 우리 교회가 밥 먹고 살 게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최소한의 양식과 어떤 물질적인 이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거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정말 교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벽 공사를 하는데 가정이 다 먹어야 됩니다. 가정이 다 먹어야지 여기 지금 나온 남자들도 여기 와서 일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가정 경제가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경제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경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념이념 하지만은 이념 중에 이념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막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문제도 결코 신령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단순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 정책, 경제 그거는 다 날아갑니다. 지금 여기 헌신대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다가 집안 식구들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딸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식구들은 배고파서 다 쓰러지고 있고 집안에 있는 땅하고 막 이런 거는 다 팔려서 남의 집 소유가 돼서 날아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무너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이 모든 것은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있는 상황은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상 상황이 아닌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무임 노동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월급을 안 받아왔는데 먹고 살 일이 어디 있느냐, 못하는 거죠. 이러한 비상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근까지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겹쳤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근이 겹쳤기 때문에 소출이 없는데 어디서 내가 땀을 흘려야지 양식을 먹느냐. 양식이 나올 수 없어요. 기근 그리고 나서 성벽 재건에 대한 노동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해결한다는 것은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폭발한 건 뭐냐면 지금 어려운 이웃을 발생시켰는데 그 시킨 사람들이 뭐냐면 도둑놈 신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짓을 하게 된 거죠.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난국에 고리대금을 받았잖아요. 비록 다른 나라보다는 싸지만은 연 12% 이자를 막 받고 있잖아요.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무슨 욕심이 있느냐? 성벽 재건에 대한 욕심은 없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돈 벌어야 되겠다. 뒤로 가서 이 사람들을 웃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가진 사람들, 부자들의 부도덕한 거. 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 부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거. 이 사람들 게을러가지고 내가 일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고 그것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쳐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이 내부적으로 고쳐야 될 모순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일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지만은 이 게을러 터진 것도 아니고 지금 기근이 오고 또 공사장에 나가서 헌신하기 때문에 부득불 힘든 그 상황에서는 뭐냐면 가진 사람들이 창고 문을 열어서 베푸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밥상에 앉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밥상이었으면은 그 집에다가 사랑을 주는 것은 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집 자식 귀하고 우리 집 딸이 귀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면 안 되죠. 예? 돈 받을 것 때문에 남의 집 딸을 노예로 팔면 되겠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랑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돈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 문제를 돈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틀려나가는 거예요.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한 시간 노동을 막 땀 흘려서 하는 것은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지 돈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그거를 받지만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는 사랑이에요.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어떻게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고 내 삶을 아끼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웃에 대해서 볼 때 돈 줬으니까 돈 빌려서니까 돈 이자 줘서 돈 가져와라고 해서 이 돈 거래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이 멀쩡한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게으른 사람한테는 줄 필요 없죠. 가서 일하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지금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있거나 부득불 몰라 그랬단 말입니다. 부득불 몰라 그랬으면 사랑을 해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랑이 없는 거고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사랑 중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중에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결국에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데 내가 베풀고 주는 거예요. 결국에 사랑인 거예요. 우리 셀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한대. 항상 얻어먹는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뭐 먹고 싶을 때는 권사님 밥 한 그릇 사줘 이래놓고는 아, 자기가 권사님 식사 되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 많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가난하고 힘든 이웃이 쓰러졌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이 모여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들이 진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명 중에서 물질 문제가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이 물질 문제는 사랑의 문제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다. 그렇게 영적으로 바꿔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돈은 정말 돌같이 보라 했잖아요. 근데 돈에다 애정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돈을 사랑하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예. 집안 잘 되려고 하면요, 돈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돈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돈은 그냥 돈으로 쓰고 말아야 되죠.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더 크고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만은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이 물질 문제가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질 문제 뒷받침되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도 내고 내 몸도 헌신해서 하고 모든 일이 협력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루살렘이 무너져가지고 황폐화돼 있어. 그런데 우리 집은 잘 지었어. 그런데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부자들은 헌금도 안 하고 공사비도 안 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내고 가난한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겠다고 가난한 집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데 와서 20일, 30일, 40일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잖아. 그럼 부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노동은 내가 많이 못하지만은 여러분 와서 일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우리 집 쌀 창고 열어가지고 정말 이 공사 끝나는 동안에는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게 공사가 안 되게 되고 망하게 생긴 거거든요. 돈 있으면 뭐 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 집 드나들지 막 드나들고 짐승들이 드나들면 거기에 사람 살 때예요. 돈 있으면 뭐예요. 돈이 행복이 아니라 사랑이 행복입니다. 교회가 물질이 모자라잖아요. 안 모자라요, 절대로요. 교인이 열이면 열이고요. 백이면 백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열이 모이면 10명 교회 되는 거고 100명 모이면 100명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0명 모였는데 99이 굶어 죽고 있는데 한 사람이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참 고비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어. 없으니까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돈 너무 좋아해가지고 돈돈 하다가 사명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 감당하는 데는 돈보다 귀한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우리 이웃사랑하고 함께 은혜받고 힘줘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것, 그 일이 큰일 중에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난관에 봉착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 벌고, 그러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자식을 노예로 팔고, 이러한 분노가 터져나오는 원망이 있어서 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느헤미야가 사건을 해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흥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